요거 좀 예민한 얘기를 우리 저 정대세 코치가 했네. 어, 뭐요? 제작진과 인터뷰 때 어떤 거요? 아, 이 저 스트라이커 평균 능력치로만 따지면 내가 이석보다 낫다. 어? 야, 이거 도발이다. 잠깐만. 얼마 전에 명예의 전당 헌액하셨는데 이거 설명해드리면은 예. 솔직히 축구 선수를 따졌을 때 저는 절대 못 이겨요 이런 거 잘 때. 왜냐면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 많은 골을 넣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레전드니까. 그러니까 네. 골을 넣었다는 측면에서는 못 이기는데 네. 수비를 열심히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퍼스트 플레이를 하고 밀드업 때 참가하고 골을 안 넣어도 몸을 부딪히고 수비를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승리를 걷어낼 수 있는 걸 만든다. 저는 평균적인 걸 제가 잘하지 않을까라는 걸, 예. 아니 저기 인터뷰 내용인데 정확히 이거 얘기해 줘요. 이렇게 했어요. 이동구 형님은 반면 천천히 들어가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골만 달락 넣는 스타일. 예예예. 예, 예. 그것은 스타 발리 전문 스타일. 그것은 친장에서 예. 말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오늘 아차까지 뛰거든. 아 여기 뛰는 아차까지 아차까지 뛰는데 이동구 스타일은 이동구 스타일은 이동구 스타일은. 얼마나 부러워요, 이동국 스타일이야.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뛰고 싶지 않아요. 제일 효율적으로 뛰셔서 그리고 결과도 남기시고 대단한 분이시. 아, 부러울 만하다. 아 근데 진짜 많이 연구했어. 어우, 야 자세가 똑같아. 예, 정대세 선수는 그때 저를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하면 예. 축구 선수 생활을 더 했을 거예요. 어? 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뛰어다니는 게 축구가 아니거든. 스트라이커로서 역할이 있어요. 예, 예, 그 예. 역할에만 자기가 100% 임무를 완성하면 오랫동안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오래 했잖아요, 네. 이동국 수석은. 예. 우린 뛰기밖에 안 하죠. 우리는 뛰어야지, 기술이 없잖아.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말이죠. 정대세 코치가 지금 은퇴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어요. 아직까지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시점에 이동구 코치와 한번 나 붙어보고 싶다. 네, 공격 능력으로 붙어보고 싶다. 누가 최고의 스트라이커인지.